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다가오는 불교의 부처님 탄생일을 맞아 용인에 있는 유명한 사찰인 와우정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정사는 세계 각국의 불교단체와 많은 교류를 하는 이색적인 사찰로 국내보다 해외에 더 많이 알려져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사찰 입구에 식사와 차를 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카페도 두 곳이나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하루를 즐겁고 편하게 보내실 수 있답니다. 주차장인데요. 넓어서 좋답니다. 네, 저희가 하는 거예요. 로컬푸드에 저희가 물건을 내요. 어디서 드세요? 여기 밑에서. 아, 요 바로 밑에예요? 네. 저희 전화번호 용인. 용인엔 버섯을 많이 재배해서 싸갑니다. 사고 싶지만 짐이 돼서 시식만 했어요. 바로 제일 먼저 레스토랑과 카페 표지가 들어오네요. 저는 맛집까지 찾아야 하니 일단 들어가 봅니다. 야외 방갈로가 많네요. 1층은 레스토랑이고 2층은 카페와 도자기 만드는 곳입니다. 할인도 하고 메뉴도 마음에 들지만 혼자라 카페만 이용해야 할 듯해요.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들과 마트도 있고요. 여기에 카페가 하나 더 있는데 건물이 예쁘고 규모도 매우 크네요. 야외 테이블까지 있어서 우선 사찰을 둘러보고 이곳 야외에서 차를 마시고 싶었어요. 간단한 브런치 메뉴로 식사도 할 수 있네요. 이제 사찰로 향하는데 유명한 고대한 불두성이 벌써 보이네요. 악어가 정말 리얼해서 은근 겁도 나고 태국이나 동남아가 연상됐어요. 태국어로 써 있는 걸 보니 태국과 많은 불교 문화를 교류하나 봅니다. 황금빛 불두상은 높이만도 8m인데 몸체가 완성되면 100m도 넘을 거랍니다. 거대한 코끼리 동상이 멋진데요. 세계 불교 박물관인데 문을 닫았네요. 외국인 두 분이 쌀 공양을 하고 있어요. 이 원형탑은 에메랄드 원석으로 만든 부처님 사리탑이랍니다. 부처님의 사리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었던 게 탑인데 우리나라 사찰탑과 많이 다르게 이국적이네요. 이곳은 대웅고전인데요. 인도에서 가져온 8만 5천근의 황동으로 10년 동안 만들어진 장류 오전불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의 종 범종각인데요. 88 서울 올림픽 때 타종했던 황금색으로 된 종이며 12톤에 이른답니다.
부처님의 탄생이 네팔이어서인지 네팔 불교 성지처럼 깃발들이 걸려 있습니다. 대각전은 세계 최대이며 유일한 석가모니 불교 행상으로 본체는 백옥, 좌대는 청옥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누워있는 부처상에 봉안되어 있는 열반전으로 갑니다. 팔베개를 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목조불상은 인도네시아 향나무를 통째로 조각하였는데 세계 최대 목불상으로 영국 기네스북에 올랐답니다. 인도, 태국, 스리랑카, 중국,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모셔온 불상 3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어 세계의 불교 문화를 볼 수 있었는데요. 풍광도 이국적이어서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가족과 세계 불교 문화를 체험하며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멋진 카페로 들어왔어요. 메뉴가 많지 않고 파스타도 한 종류밖에 없지만 일단 먹어보기로 했어요. 밤바스 파스타로 새우와 홍합이 들어간 건데 매콤하답니다. 그런데 이거 보통 매운 게 아니에요. 완전 불맛이에요. 매운 거 잘 먹는 저는 좋은데 아이들이나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은 드실 수 없을 듯해요. 여기는 이제 부자기 공간인가 봐요. 그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